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금일은 총각도사님 모시고 2021년 소띠 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2021년 신축년 소띠 해운. 소띠 분들은 정말 부지런해. 그리고 근면 성실하고 대부분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시는 파예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노력 과침이 잘 된다는 거. 내가 노력을 해서 대가를 얻는다는 부분은 크게 들어오시고. 올해는 단지 이제 조금 안 좋은 게 있다면 건강을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넘어가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해운이 나를 받쳐주는 해운도 들어오고 사람들과 융화되는 해운도 들어오지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건강은 어떤 쪽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낙상, 낙매 다치는 수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위장, 장자 들어가는 거, 위장, 소장, 대장, 뭐, 장자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위가 좀 약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소띠의 재물 운은 어떻습니까? 소띠 분들은 짊어지고 쌓아가고 노력해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금전운은 올해는 대가를 바랄 수도 있고요. 올해는 변화 변동이 있더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금전의 운이 좋기 때문에 내 어깨에 좀 쌓아가라는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금전운은 나쁘지는 않고 좋으신 부분이 많이 들어오셔요. 예, 직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직장운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흔들려요. 뭐냐면 직장을 다니시더라도 직장이 힘들어서 나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와서 정말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기로에 설 수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로에 섰을 때는 중심을 잘 잡으시고 내가 조금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가시면 그 결과는 꼭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관제나 뭐 조심할 점은 없습니까? 올해 관제 부분은 뭐 크게 소띠분들이 들어오는 건 없으신데 올해는 뭐 관제나 시비나 구설이나 이거는 크게 들어오시진 않아요. 대신에 아까도 말했지만 건강만 조금 챙기고 넘어가 주시면 정말 좋아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운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 올해는 우리가 인기가 얻을 수가 있고요. 내가 또 사람들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네. 초반만 빼고 한 4, 5, 6월만 넘어가시면 정말 새로운 바람, 새로운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좋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승진운은 어떻습니까? 승진운은 올해는 크세요. 그래서 올해는 초반만 좀 버텨주시고 가시면 정말 승진이라든지 우리가 관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봅니다. 연애운은 어떻습니까? 연애운들은, 소띠분들은 이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한번 빠지면 깊이 빠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가 좋아서 마음이 맞는다면 깊이 빠져도 좋은 운이고, 연애는 올해는 좀 불타는 해운? 그게 많이 불타나 올라가는 해운이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럼 결혼수는 어떻습니까? 결혼수도 결혼 미혼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성운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 간에, 사람 간에, 인간 간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내 인연 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수도 들어와 있고, 내년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조심해야 될 점은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올해 되겠습니까? 같은 경우는 다른 점은 뭐 조심할 거는 없고요. 사람들 간에 구설이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는 뭐 문제가 될 거는 없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니까. 근데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남의 사고수는 조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고 올해는 안 좋은 곳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아, 상갓집 곳은 네,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상가는 피하는 게 네, 좋다. 삼재이 날삼재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하여도 이게 좀 치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예, 운전은 어떻습니까? 됩니다. 운전은 사고 수는 크게 안 들어와 있어요. 사고수는 별로 안 들어온다. 예, 그러면 소띠 운은 큰뭐 나쁜 건 많이 없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소띠의 나이별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